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제가 아이롱펌 해드릴 거예요. 멋지게, 럭셔리하게.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는데 모발은 되게 건강하세요. 그런데 모발이 가늘면서 발수성 모발이에요. 그러니까 펌이 잘안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피카의 P라인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P2라고 돼 있죠. P2는 건강모예요. 건강모 P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지금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전처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1차 연화 들어가는데 저희는 전처리가 없어요. 그냥 네, 바로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인데 발수성 모발이라 벌써 이렇게 건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스피드하게 도포하셔가지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에 제가 한번 해보는데, 자, 이렇게 잡으셔서 길게 잡으세요. 이게 뭐랄까요? 피카의 롱 아이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잡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열 복원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스피드하거든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와인딩 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슬라이스를 제가 두껍게 떠도 가능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열 복원력이 빨라야지만, 네, 여기서 빨리 건조가 돼야지만 윤기도 얻을 수 있고 탄력 있는 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빨리 건조가 안 되면 모발이 어때요? 늘어지면서 탄력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7개째예요. 또 8개째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길게 잡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자, 이번에는 짜잔! 우리 귀염둥이 10,000ml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몇 미리로 하세요? 물어보신데 그거는 그냥 원장님들이 커트하고 나서 펌에 대한 디자인에 따라서 미리 수는 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6개, 7개, 8개예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좌측을 하면 되는데 좌측은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자, 폴리를 분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길게 잡으세요. 이렇게 길게. 이게 가능할까요? 네. 피카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16mm로 길게 잡아서 네.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네.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 볼 거예요.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자, 끝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끄트임을 드려볼게요. 2초씩. 네, 천천히. 네, 2초씩. 네. 자, 네,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빨리 건조가 돼야지 컬이 탄력이 있고 예, 윤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머무르면서 수분이 많아버리면 컬이 웨이브 없이 늘어져요. 자, 그래서 피카는 열 복원력이 대단한 거예요. 네,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9개째 있거든요. 예, 나머지 10번째 마지막 판넬 넘어. 네, 자, 마지막 판넬도 제가 이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이렇게. 네,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해서 하시면 네,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가 있고 윤기도 많이 나요. 자, 이 부분에는 제가 13mm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잡으시고 수분 한번 더 날릴까요? 쭉 끝까지. 그다음에 자, 와인딩을 우리 숏머리를 10개로 와인딩했다. 이해되실까요? 보이시죠? 10개로 한 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기 때문에. 예, 피카의 이롱 아이롱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우,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예, 피카의 13mm예요. 굉장히 길죠? 가볍고 그 다음에 열 복원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딱 머리카락 닿았을 때 열이 떨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해서 예, 어때요? 컬이 늘어져요. 수분이 많으면 와인딩에서 빨리 이렇게 건조가 돼야 윤기 있고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0개로 와인딩이 끝났어요. 예쁘나요? 네. 자, 중화하고요. 제가 샴푸하고 나서 폴리필 마스크오일에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어때요?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됐어요. 자, 어때요? 한번 꼭 보실까요? 네. 자, 완전 건조가 된 모습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저희 피카의 크리스탈 리퀴드라고 해서 새로 나온 에센스예요. 근데 얘가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네, 라이트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오실까요? 라이트하셔서 네, 요런 머리에 윤기도 많이 주고요. 영양도 주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요렇게 멋지죠? 저는 아이롱 펌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격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품격이 있다. 네, 저는 머리를 하면서 특히 또 우리 아이롱 펌을 하면서 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품위 있게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자, 웨이브에서 볼륨을 줘야 될 부분 볼륨을 주고 다운 시켜야 될 부분 다운 시키면서 네, 요런 깃털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저는 아이롱 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열은 40으로 할게요. 1대2로 할게요. 됐죠? 왜냐면 흰머리 제가 원하는 컬러를 넣을 거잖아요. 그래요, 원장님.